자, 오늘 영상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레슬링 마스터클래스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제 설명과 함께 이게 영어랑 러시아어랑 섞여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 한국어까지 섞여서 좀 헷갈리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에 내가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면 상대방은 다리를 이렇게 벌릴 거예요. 처음엔 싱글렉을 잡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버홉을 잡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블렉을 잡을 수 없죠. 오버업을 잡으면. 그러니까 싱글렉 먼저 잡는 거예요. 다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주면 상대방은 케이지로 기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앞으로 그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면서 그립을 잡아주면 성공입니다. 만약에 그립을 잡으면 넘어뜨리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내 거 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야 이거 그냥 한국 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